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오랜만이에요. 우선 오셨으니 커피 한잔 하세요. 제가 PSE에 대한 컨텐츠를 올린 지가 벌써 9개월이 되었네요. 오늘은 오래전부터 하려던 USPS의 어플라이하기 업데이트를 가지고 왔어요. 밑에 더보기란 링크 중 지금 보실 어플라이 링크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가보실까요? 구글에 들어가서 USPS 하이링이라 치시면 여러 가지 링크가 쭉 나오는데요. 모든 걸 다 무시하시고 이 심볼이 있는 링크로 들어가 주세요. 바로 하이링 페이지로 들어가고 각 포지션들의 링크가 있어서 누르고 들어가 보면 그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잘 읽어보시고 이 페이지에서 어떤 포지션을 어플라이 하실지 어느 정도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결정을 하셨다면 다시 나와서 바로 밑에 있는 First Time Apply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보시면 어떻게 어플라이 할지 1, 2, 3으로 정리되어 있죠? 제가 할 때는 2번이 먼저였는데 이제 잡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그럼 1번 Learn More로 들어가서 보면 Search All Available Job으로 들어가 주세요. Continue 하시고요. 그러니까 Job Search 페이지로 들어왔어요. 키워드에 아무것도 안 치면 여러 가지 포지션이 다 나오는데요. 저는 Sales 치고 Location은 원하는 State 그리고 Function Area에는 그냥 Delivery Custom Service 하고 Start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콜로라도주 어느 스테이션에서 어떤 포지션을 구하는지 현재 리스트가 뜨네요. 그럼 저는 맥클레이브 PSA를 지원한다 치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다른 창이 뜨면서 드디어 내 어카운트 등록 창이 뜨니까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등 지정하시고 모든 칸을 다 메꿔주세요. 저는 이미 계정이 있어서 여기는 스킵할게요. 모든 게 다 끝나시면 밑에 레지스터 누르시고요. 저는 다시 나와졌는데 등록하면 프로파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튼 나와서 2번을 다시 눌러보는데 그래도 역시 제가 등록을 안 해서 그런지 다시 등록란으로 들어가네요. 그럼 저는 다시 앞으로 와서 3번 Take Exam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큰 제목들로 링크해놨네요. 모두가 궁금하실 Type of Exam을 누르니까 각 포지션마다 치러야 할 테스트 넘버가 나오네요. 그리고 텀을 읽어보시면 Apply하고 3일 내에 Exam을 하셔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테스트 가이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받아서 리뷰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그 외 시험에 대해 한번 읽어보세요. 링크로 가나 어쩌나 모두 한 페이지니까 그냥 쭉 내려가면서 리뷰하셔도 되겠네요. 마지막 리스트 오브 엑잼의 윗부분 4개가 메인이고요. 밑에 other exam들은 뭐 특별한 스테이션이나 포지션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군더더기 빼고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려고 애쓴 2024년 Apply Update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서 계획하신 일들 모두 다 이루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